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어디서 온 몇 살 누구예요? 엄마, 우리 어디서 왔지? 저는 꿈이 공룡치료도 가고 싶어요. 공룡이 너무 좋아서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루피! 루피야! 루피가 되는 게 꿈이에요? 네, 루피 예뻐서요. 아, 루피 예뻐서. 루피의 갈치를... 와, 우리 승재 친구는 꿈이 뭐예요? 아빠가 과학자이셔가지고, 생명과학자이셔가지고 그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보고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명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는 집중력이 좋아야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고 사람을 위해 베푸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우와. 우리 하린이는 꿈이 뭐예요? 공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네. 공주가 예뻐서 그래. 아, 공주가 보기만 해도 예뻐서 꿈이 됐구나. 친구들아, 화이팅! 저의 꿈은 화가입니다. 그림을 제가 좀 잘 그리니까요. 화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그림이 없어요. 우와! 이한 화이팅! 네. 우리 친구 준비됐어요? 네. 우리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유태윤이야. 우와, 세윤 친구는 꿈이 뭐예요? 과일 많이 먹고 싶은 거. 과일을 많이 먹고 싶은 게 꿈이에요? 맛있으니까. 브루베리 먹어봤고, 그다음엔 참외도 먹어봤고, 그다음 기억이 안 난다. 안녕 친구들, 우리 뽀로로 뉴스 보는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태연 친구 오늘 남은 시간 즐겁게 재밌게 잘 보내고 가요. 네. 안녕. 안녕. 아, 올림픽 선수단 아파트에서. 네. 우리 하연 친구는 꿈이 뭐예요? 영어 선생님이요. 집에 영어 선생님도 와요. 하연이는 영어를 잘하나 봐요. 네. 레디 큐. 헬로. 반가워요. 저는 나중에 엄청 커서 네. 풍선 인형 만들는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 우와, 풍선 인형 만들어주는 아저씨가 되고 싶대요. 8cm나 커서요. 민준이가 풍선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네. 아,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그 기분 좋은 걸 나눠주고 싶어서? 네. 우와, 하나 누나가 잘 그 마음을 알았네요. 맞아요? 네. 네, 안녕. 빠빠이. 우리 지민 친구는 꿈이 뭐예요? 패션 디자이너요. 요즘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그래서 따뜻한 옷을 만들어서 입기 위해서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지원 친구는 꿈이 뭐예요? 전 꿈이 요리사예요. 친척들. 친척들? 우리 가족이요.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해주고 싶고 뭐 그러니까 우와. 좀 요리사가 꿈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 어디서 온 몇 살 누구예요? 어디서 온 몇 살 누구예요? 아? 수은이는 꿈이 뭐예요? 수은이 꿈이 뭐예요? 기사 되는 거요. 어떤 거요? 기사 되는 거요. 꿈이 뭐예요, 혹시? 저는 조향사입니다. 개코를 분석해서 향기를 만드는. 평소에 향수나 이런 향기가 참 아름다워서 어떻게 하면 그런 향기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그런 직업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우와, 너무 멋있어요. 저는 평소에 꽃향기나 바다 냄새가 나는 비슷한 향기를 좋아해서 그런 비슷한 향기를 만들고 싶어요. 우와, 꿈이 뭐예요? 게임 크리에이터. 게임 크리에이터? 오, 왜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도티 점수를 봐서. 아, 유튜브 스타 도티를 보고서 게임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었구나. 하나 누나가 응원할게요. 네. 파이팅! 장난감들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와, 장난감들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어떤 장난감을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레고요. 레고? 무슨 작은 레고를 맞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 그렇구나. 만화요. 만화?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재밌는 만화 많이 만들고 싶어서. 꿈이 뭐예요? 발명왕. 뭘 발명하고 싶은데요? 기계. TV 나오는 내 모습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친구들 안녕.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언니예요. 안녕. 원. 고니는 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벌써 답을 했어요. 고니는요? 네. 고니는? 네? 고니는 의자가 좋거든요. 일단은 낳는 걸 치료해가지고 좋아요. 아,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치료해줘서 좋아요? 네. 우와, 멋있다. 혹시 그러면은 의사 말고 또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네. 저는요. 네? 오니는요. 오니 할 꿈이 있어요. 고니는 엄마가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고양이 좋은. 큰 소리로 얘기해 줄래요? 고양이? 좋아해서. 네네. 고양이는 아버님한테 고양이 있는데 고양이 키워보고 싶어요? 친구 만나서 반가워요. 하나 누나예요. 네. 꿈이 뭐예요? 드러머요. 음악 할 때 드럼이 있으면 재밌어요. 다은이는 그러면은 꿈이 뭐예요?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를 막 사람들이 그린 거를 더 이쁘게 꾸며주고 막 그런다는 걸로. 그림을 그리는 게 내 취미 같고 그림을 그리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좋은 거지. 우와, 가수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요. 오, 좋아서요. 좋아요? 그냥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네. 오, 그래요? 우리 동생은 꿈이 뭐예요? 100개예요, 총. 좋으니까. 어떡해, 우리 연우. 우리 주아 친구는 꿈이 뭐예요? 화가. 그림이 좋아서. 우리 혜준 친구는 꿈이 뭐예요?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에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는 몇 살이에요? 어디서 온 몇 살 누구예요? 얘기해줘요. 하나 언니한테. 동대문구. 동대문구에서 온 몇 살? 7살. 7살? 아니, 8살. 아, 이제 8살 됐군요. 네. 그럼 이름이 뭐예요? 김동연. 김동연? 네. 그럼 우리 동연이도 이번에 학교 가는 거예요? 네. 우리 동연이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말할 것 같은데 지금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소방. 우와. 되고 싶어요. 동현 친구는 꿈이 뭐예요? 경찰 되는 꿈. 우와. 나쁜 도둑을 다가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경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에 대해요. 경찰을 되고 싶은 친구들아, 힘내자. 화이팅! 화이팅! 친구 반가워요. 하나 언니예요. 저도요. 우리 친구 어디서 온 몇 살 누구예요? 이름도 알려줄래요? 제 이름은 한효린이에요. 한효린. 소린? 효린. 아, 소린이. 아닌데요. 수린? 효린. 수린. 효린. 효린. 네. 네. 자, 다시 그럼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고. 네. 친구 만나서 반가워요. 하나 언니예요. 와. 와, 반가워요. 저도요. 꿈은 혹시 있어요?
근데 저는 비행기 타고 여러 나라는 좀 가고 싶어요. 효린, 우리 여기 비행기 아니에요. 효린이가 지금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막 새로운 기분 같아요. 새로운 기분이에요? 네. 막 하늘을 정말 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윤지 친구는 타요처럼 말하는 버스를 타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뽀롱뽀롱 마을 같은 남극에 가고 싶다 이런 꿈 있나요? 네. 어떤 꿈이요? 뽀로로. 그러면 뽀로로 마을에 가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좋았어요. 진희 친구는 혹시 꿈이 있어요? 꿈 없어요. 장난감 사고 싶어요. 아, 장난감 사는 게 소원이구나. 시원 친구는 그러면 꿈이 뭐예요? 경찰이에요. 경찰이 왜 되고 싶어요? 멋있어서? 도둑을 잡아서? 꿈이 뭐예요? 몰라요? 우리 지아 친구는 그럼 뭐 좋아해요?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아니면 말하는 거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접는 거예요. 접는 거? 우와, 이 손재주가 좋구나. 종이 접기 하면은 재밌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트. 아, 하트. 꿈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5자. 5자? 네. 그게 뭐예요? 아, 친구는 지금 우리 여기 앞에 TV에 나온 것만도 즐겁죠? 네. 다은이와 세은이 자매를 만나봤는데요. 함께 꿈꾸는 친구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한 번만 하고 끝낼까요? 여러분 커서 꿈 꼭 이루길 원해요. 화이팅! 우리 친구들도 안녕! 안녕! 태양가족 안녕! 안녕! 뉴스! 잘 자고 잘 꾸는 법! 안녕하십니까? 뽀요뽀요 뉴스 앵커 뽀로로입니다. 오늘은 첫 소식부터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뽀요뽀요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아, 뽀롱뽀롱 마을의 크롱씨가 잠만 자고 놀기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패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패티 기자! 저는 지금 자만 자고 놀기 세계 신기록을 세운 크롱씨와 함께 있습니다. 불굴의 크롱씨는 지금도 안 자며 신기록을 또다시 쓰고 있습니다. 크롱씨? 크롱씨? 왜 이런 힘든 도전을 하시는 거죠? 자는 건 싫고 계속 놀고 싶어서라고요? 그럼 자고 아침에 다시 놀면 되잖아요. 아침까지 기다리기 힘들다고요? 그래도 안 자면 너무너무 졸릴 텐데. 해가 져도 얼마든지 놀 수 있어.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잘 봐. 뭐 하는 거지? 기대하시라. 자. 우와, 진짜 밝아졌다. 이제 밤새도록 놀 수 있어. 이야, 신난다. 역시 애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집에 돌아갈 시간이잖아. 얘들아, 같이 놀자. 얘들아, 그럼 조금만 더 놀고 집에 들어가는 거다. 알았어, 걱정 마. 아침이 밝았어요. 밤새 논 친구들이 많이 피곤한가 봐요. 졸려. 크롱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에디의 야간 조명 덕분에 다른 친구들도 안 자고 같이 놀아서 정말 신났다고 합니다. 밤을 새워 피곤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크롱은 잠을 안 자고 놀기로 결심했다고 하네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이렇게 졸려도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기록을 위해 계속 놀고 있는 크롱씨. 그런 크롱씨를 응원해. 크롱씨! 크롱씨, 정신 차리세요, 크롱씨!
역시 신나게 잘 놀려면 잠도 잘 자야겠네요. 지금까지 해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꿔요, 크롱. 아, 이렇게 자는 건가요, 크롱? 좀만 더 참았으면 우주신기록도 세웠을 텐데. 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그런데 잠자면 좋은 점도 있죠. 바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럼 잘 자고 잘 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잠자기 전문가 포비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잠을 푹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게 좋아요. 아, 그럼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올 거야. 따뜻한 우유랑 폭신한 인형도 도움이 되고요. 그럼 난 노래를. 그리고 자장가. 하지만 누가 부르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요. 그래, 동화책이 좋겠어.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왕자님이 살았어요. 왕자님은 또 책을 읽는 것도 푹 자며 멋진 꿈을 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과연 좋은 꿈을 꿀지. 보로로 앵커는 오늘 밤에 어떤 꿈을 꾸고 싶나요? 저는요, 슈퍼 영웅이 되는 꿈을 꾸고 싶어요. 아, 그럼 자기 전에 슈퍼 영웅 동화책을 읽으면 되겠네요. 동화책 주인공이 저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직접 동화책을 만들어서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했어? 그게 아직. 슈퍼 뽀로로 하고 슈퍼 크롱이 주인공이란 거 말고는 없어. 나도 할래! 슈퍼 패티! 나도 빠질 수 없지! 슈퍼 에디! 그럼 나도. 잠깐! 슈퍼 영웅들은 초능력이 하나씩 있어야지. 맞아. 그럼 슈퍼 뽀로로는? 슈퍼 뽀로로는 어디든 재빠르게 날아갈 수 있어. 그럼 너는? 크롱.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초능력? 멋지다, 크롱. 너희들은? 아, 슈퍼 포비는 힘이 무지 세서 무엇이든 들 수가 있어. 자, 슈퍼 에디는 머리가 좋아서 뭐든지 순식간에 만들 수 있지. 뽀록뽀록 특공대 비행기를 만들었어. 슈퍼 피티는 슈퍼 영웅 뽀로로와 친구들 이야기 재밌겠죠? 모두 초능력도 갖고요. 우와,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잠자기 전문가 포비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뽀로로 씨. 잠잘 때 꾸는 꿈도 있지만 안 잘 때 꾸는 꿈도 있죠. 경찰이 되고 싶은 꿈, 공주가 되고 싶은 꿈, 요리사가 되고 싶은 꿈 말이에요. 이번에는 친구들의 꿈을 들어보고 꿈 상담가 푸바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비 박사님 또 나오셨네요. 포비라니요? 전 푸바, 푸바입니다. 정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이라뇨? 푸바 선생님, 그럼 먼저 친구들의 꿈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실까요? 저는 세계 최고의 로봇을 만들어 유명해질 거예요. 슝! 에디 박사의 발명품 발표 회장이 나와 있는 패티 기자입니다. 박사님, 오늘의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만능 로봇입니다. 보여드리죠. 저게 만능 로봇인가요? 그렇습니다. 루피암 작동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로봇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로봇의 또 다른 장기를 보여드리죠. 루피 형, 이번엔 음악을 연주하겠습니다. 야와와 정말 연주를 하네. 같이
주시겠습니까? 어, 네? 정말 멋진 꿈이군요. 네. 그럼 먼저 로봇을 이해하기 위해 로봇 춤을 추세요. 어? 자, 나처럼 움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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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 띠리디리 띠리디 띠디 나는 로봇 푸바 로봇 푸바 움치키 움치키 띠리디 띠리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띠리디 물론 이죠. 띠리디 띠리디 아, 그럼 나도 띠리띠리 그럼 다음 친구 만나보시죠. 다음 친구 다음 친구 아 저는요 키가 아주 커지면 좋겠어요. 내 친구 포비처럼 키가 큰 새가 되고 싶어요. 난 포비 너처럼 커지는 꿈을 꿀 거야. 내가 이렇게 커지면 정말 멋질 것 같아. 그래서 그네도 직접 타보고 싶어요. 아하 우와 정말 커졌다 커졌어. 그네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자, 자, 아휴 하나는 박았고. 보비야. 응? 해리 어디 갔다 온 거야? 아까 안 보이던데. 아까? 그것보다 내가 도와줄게. 너 포비처럼 힘도 세지고 싶어요. 그럼 하잖아. 망치질 같은 힘든 일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어? 자 갑니다. 이런 문이 부서져 버렸네요. 키 크고 힘 센 포비는 참 멋진 친구군요. 네. 그럼 다음 친구 만나볼까요? 에? 해리는 조언 안 해주시나? 아유 깜빡했네요. 아, 포비처럼 되는 건 어려울 텐데. 뭐 포비처럼 많이 먹고 많이 잔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자 이제 다음 친구. 저는 핑크가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전 핑크가 되고 싶어요. 들어보세요. 루피의 핑크송. 물론이죠. 어? 꿈은 몽땅 다 이룰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제 생각에 핑크송을 하루에 10번씩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핑크가 좋아, 핑크 될 거야. 지금까지 포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 푸바라니까요. 푸바. 지금까지 푸바 선생님이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심해요, 뽀로로. 아무리 봐도 포비 같은데. 저거 포비야, 포비. 이번에는 타이어 리포터가 교통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어 리포터! 네, 타이어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긴급출동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부터 그 활약이 정말 대단한데요. 어? 화재 발생!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자동차 전시장에 불이 났어! 빨리 출동해줘! 알았어! 알았어.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더니 여기요! 여기! 왜요? 걸어볼 옥상에 사람이 남아있어! 나에게 맡겨! 자, 어서 타세요! 정말 고마워! 그리고 소방관이 꾸민 친구들은 소방관 체험을 해보세요! 소방관 아저씨! 준이야, 불이 나서 화재 공중기가 울면 불이야! 외치면서 대피해야 돼! 불이야! 불이야! 연기가 가득할 때는 몸을 숙이고 옷으로 코와 입을 막아야 돼. 탈출! 탈출 성공! 화재 시 탈출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멋진 특수차들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 멋진 소방관을 꿈꾸는 친구들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타이어였습니다. 이번엔 친구들 누구나 참여하는 나도 TV 속 주인공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옆집 친구와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이제 공연이 시작됩니다. 모두 큰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4만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힘찬 물줄기로 불을 끄지요. 빨간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쭉쭉 긴 사다리로 사람들을 구하지요. 모두들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어려운 일 있을 땐 불러줘. 용감한 자동차, 용감한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어서 빨리 환자를 태워주세요. 상냥한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조금만 참아요, 병원으로 달려가요. 모두들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어려운 일 있을 땐 불러줘. 용감한 자동차, 용감한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불러주세요. 멋진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땐 내게 맡겨요. 모두들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어려운 일 있을 땐 불러줘. 용감한 자동차, 모두들 이제 걱정 마,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힘을 내. 어려운 일 있을 땐 불러줘. 용감한 자동차, 용감한 자동차. 순식간에 집을 덮친 불, 소방서로 걸려온 다급한 전화. 화재 출동! 화재 출동! 위험에 처한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 출동한다. 오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달리는 용감한 소방관들. 자, 소방차가 갑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인 소방관들, 오늘은 이 소방관들의 하루를 만나본다. 오늘의 이야기, 두근두근 소방관의 하루. 소방관들의 하루를 보러 소방서를 찾은 타요와 로기. 얘들아, 어서 와. 안녕하세요. 소방서는 처음이지? 우와, 신기한 차들이 많다. 소방관 아저씨도 멋지고, 그치 타요? 안쪽으로. 응. 어때? 소방서는 되게 멋지지? 네. 어? 근데 저건 뭐예요? 어? 아, 이거? 우와, 특이하다. 네. 자, 이건 방화복이야. 불로부터 소방관을 지켜주지. 정말요? 한번 입어봐주세요. 네. 알겠어, 한번 입어볼게. 바지를 입고. 네. 이거는 내 얼굴을 보호해주는 방아 두건이야. 꼭 겨울 모자 같다. 두 번째로는 이 상의를 입을 거야. 우와, 진짜 복잡하다. 그건 뭐예요? 이건 연기 속에서도 숨을 쉬게 해주는 공기호흡기야. 차. 무겁겠어요. 그리고 이건 머리를 보호해주는 헬멧. 또 있어요? 응, 불로부터 손을 보호하는 장갑. 이렇게 입으면 불 속에서도 끄떡없어. 그렇구나. 이렇게 방화복은 소방관들을 지켜주고, 소방관들은 시민을 지킨다. 하나, 둘, 셋. 어? 무엇이 뭐 뭐예요? 이건 수간 전기훈련을 하는 거야. 우와, 무서워. 물 시원한데 뭘. 네, 멋있어요. 그래? 우와. 아저씨, 아저씨. 어? 이건 뭐지? 까꿍. 깜짝이야. 여긴 뭐예요? 여긴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곳이야. 우와, 우와. 우리도 배울래요. 네. 그럼 우리 불이 난 상황부터 보러 갈까? 물론이죠. 아저씨 따라와봐. 네, 재밌겠다. 준이야, 불이 나서 화재 경보기가 울면 불이야 외치면서 대피해야 돼. 불이야! 불이야!
연기가 가득할 때는 몸을 숙이고 옷으로 코와 입을 막아야 돼. 준이야, 왼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앞으로 가는 거야. 천천히. 준이야, 저 불빛이 보이지? 저 사람이 있는 불빛이 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불빛이야. 저 불빛을 향해 한번 가보자. 어둠 속에서도 이 불빛을 따라가면 탈출할 문을 찾을 수 있다. 네,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에는 이 문 안쪽에 불이 났을 경우야. 한번 만져볼까? 아, 뜨거워. 그렇지.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게 맞아. 그럼 문을 한번 열어볼까? 야, 불이야! 준이야, 이제 차가운 손잡이 문을 만져볼까? 탈출이다! 불이 나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처하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다! 준아, 만약에 높은 곳에서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1층으로 대피하는 것보다는 그 위층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좋아. 한번 올라가 볼까? 자, 이번에는 높은 옥상으로 탈출을 할 거야. 올라가 볼까? 준이야, 우리 구조대 타는 방법을 알아볼까? 먼저 다리를 벌리지 말고 다리를 꼬은 다음에 양손을 어깨에 올려서 다리를 들어 엉덩이만 닿아서 내려가면 되는 거야. 한번 해볼까? 자, 탈출하는 거야. 탈출! 탈출 성공! 와!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는 필수입니다. 도와주세요! 용감한 자동차! 용감한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힘찬 물줄기로 불을 끄지요. 빨간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쭉쭉 긴 사다리로 사람들을 구하지요. 모두들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어려운 일 있을 땐 불러줘. 용감한 자동차, 용감한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도와주세요! 어서 빨리 환자를 태워주세요.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불러주세요. 멋진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땐 내게 맡겨요. 모두들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어려운 일 있을 땐 불러줘. 용감한 자동차, 모두들 이제 걱정 마,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힘을 내. 어려운 일 있을 땐 불러줘. 용감한 자동차, 용감한 자동차. 메리 크리스마스. 소풍날이야.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먹고 정말 신난다. 자, 그럼 내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다 함께 뽀로로를 크게 불러보는 거야. 모두 준비됐지? 자, 하나, 둘, 셋! 뽀로로! 모두 함께 신나게 춤추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모두 함께 렛츠 고! 좋아! 일, 슬픈 일, 힘든 일은 다 있고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들만
신난다. 우와 얘들아, 여기 물고기도 아주 많은데. 내가 그럴 줄 알고 낚싯대를 준비해왔지. 그럼 이제 낚시를 해볼까?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 나 이병에 받을게. 오, 얘들아, 이 음악은. 어쩌지? 상어가 나타난 것 같다. 뭐? 상어? 무서워. 아이고, 덜덜덜. 얘들아, 우리 고래 친구를 불러보자. 아, 맞다. 고래 친구가 있었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고래 친구를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고래야! 야채파이 만지려 왔어. 난 됐어.